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닥터K의 주식 시황, 그것이 알고 싶다. 11월 23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오늘 4시 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수능으로 인해서 1시간 딜레이 돼서 시장이 오픈되고 마치는 관계로, 자, 아직 장 마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 제가 미리 예고한 바대로 주식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 짚어나가는 그런 방송 새롭게 올린다고 했으니까, 또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식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금 우리나라 신고가 달성 이후에 또 대략 한달 가량 또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좁은 이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자, 이왕이면 속 시원하게 이렇게 랠리를 쭉쭉쭉쭉 해주면 우리 투자자들이 수익도 잘날 것이고, 대처하기가 상당히 쉬울 텐데, 비교적 쉬울 텐데, 상당히 쉽다면 좀 말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이렇게 쭉 랠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가다가 옆으로 횡보하고 또 가다가 밑으로 조정받고 지금 또 변곡점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인근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지금 위쪽으로 상승 랠리를 해주면 또 신고가를 또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만, 밑으로 한번 빠지게 된다면 또2500 정도의 지수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각별히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자꾸 조심하셔라, 조심하셔라 하는데, 자, 속된 표현으로 예전에 제가 워낙 많이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을지 제가 미리 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를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겪지 않고 성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그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박스 구간, 또 이렇게 제법 이제 조정이 나오는 박스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수익률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조정을 좀 받기 쉽고요. 그리고 기존에 순환매 형식으로 기존에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 중에 그래도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턴 어라운드 한다든지 이제 모양이 좀 만들어져 나가는 그런 모양에 있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속된 표현 좀 쓰겠습니다. 삐딱선을 타버리면 여러분들 완전 매매가 엉켜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좋고 아주 강한 상승하는 종목들의 꼭대기에서 사버리면 사자마자 이렇게 하루 이틀은 올라갔을지 몰라도 옆으로 지지부진하면서 조정받을 때그 꼭대기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을 손절을 해버리고 다른 종목을 사니 그 종목은 또 미리 랠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고 나면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한번 삐딱선 타기 시작하면 완전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은 좋아 보이나 고점, 우리나라 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은 좋아 보이나, 자, 실제로 내 계좌에서 빨간불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제 말이 크게 틀린 바가 없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 순환매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주가 어느 업종군인지를 파악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런 오류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투자 주체별로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요. 자, 외국인이 기존에 4, 5거래일 동안에 약한 천, 1조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매수를 해주던 것을 오늘은 약하게 76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 매도를 기관이 좀 받아주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제가 누누이 방송에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되지 않으면 특히 이런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 가장 좋다. 그리고 외국인이 좀 주춤해버리면 이렇게 지금 횡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 자, 변곡 구간이라고 모두에 말씀드렸거든요. 자,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구간입니다. 상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고 밑으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구간이다.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고점 부위에 지수가 위치했을 때는 내가 선취매를 하지 못했다면 이런 구간에서 내가 대형 우량주 좋은 종목들 평소에 봐놨던 종목들 조정 좀 받고 난 다음에 다시 갈때 취매를 선취매를 해놓지 못했다면 뒤늦게 이런 부분에서는 따라잡게 되면 상당히 부담된다. 이렇게 조정받아 버리면 이런 식으로 조정받아 버리면 한 4, 5일 조정받게 되면 심하게는 10% 20% 그냥 조정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주 턴실한 종목일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4, 5일 조정받아 버리면 그냥 막10% 조정받는 건 우습게 조정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고점 부위에 있는 개별 종목들은 좀 자제하셔라 매수를. 자, 일단은 코스피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자, 코스닥은 요즘 아주 10년 만에 최고의 지금 랠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 상당폭 지금 랠리를 가져왔죠. 끝내줍니다. 그죠? 자, 이것도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차트의 분석으로만 한번 보시자면, 자, 이렇게 신고가를 10년, 신고가를 지금 달성했고요. 자, 이렇게 지금 2015년, 자, 2014년 정도부터, 2011년이죠, 그죠? 현재 이렇게만 봐도 제가 뉴스에서 10년 만에 신고가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위를 이제 제외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월봉, 연봉을 보면 다 나타나는 거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코스닥이 이제 상단을 터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상단을 터치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 끝내주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분석하셨겠습니다. 저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자,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이 막 쓸어담잖아요, 그죠? 11월 10일부터 이제 봅시다. 11월 10일이 언제인지. 자,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 본격적으로 띄웠는데 그 주체가 외국인이다. 코스닥에서 거기다가 기관도 같이 샀죠, 그죠?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신고가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물론 여기 앞전에 고가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 2년 동안에 이 고가를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앞으로의 전략도 크게 빗나감이 없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 이렇게 잘 간다. 이거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뭐라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신고가를 가려면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쌍끌이 동반 매수를 해주면 이렇게 신고가 가기가 좋다. 자, 이런 것은 개별 종목에도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구요. 그럼 선물을 한번 보자면, 자, 이것은, 자, 매도가 좀 많이 있죠. 자, 요것은, 당일, 누적 추이를 보면서, 그래프로 된 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좀더 이해하기 용이하거든요. 자, 이 보시면 선물, 지금 9월부터, 지금 제가, 만기 이후로부터 누적 추이인데요. 자, 이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매도 쪽으로, 하방 쪽으로 지금 조금, 포지션 확대해 나가고 있고, 기관은 상방, 자, 개인은 거의 뭐 약보합입니다. 그리고 콜옵션은 보게 되면 외국인이
물론 한달 옵션은 한 달에 그 기간 동안에 만기 오지만 롤오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한 3개월로 놔둬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콜 옵션은 매도가 많죠. 자, 콜 옵션은 매도가 많다는 것은 콜 옵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매수한 사람들이 수익이 나려면 상승을 해야 콜 옵션은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는 콜 옵션 매도는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올라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이 말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만 우선 선물 옵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콜 옵션을 개인이 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자가 수익이 나려면 콜 옵션은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올라가는 수익의 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외국인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개인이 돈을 벌면 외국인이 손해를 보겠죠. 개인이 수익을 얻는 상황은 뭐라고 그랬죠? 콜옵션 많이 샀으니까 올라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올라가면 외국인은 손해를 봅니다. 자, 물론 이것은 해칭의 개념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보시면 현물을 많이 사두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해칭으로 반대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를 대비해서 해칭을 그 손실 부분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해칭을 했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 콜 옵션 매도, 그 다음에 풋 옵션 매수. 그러니까 풋 옵션 매수했다는 것은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은 선물 옵션은 하방적으로 구축을 해놓고, 자, 현물을 많이 사놓았다. 자,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포지션이겠죠.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1, 2조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뚝 떨어져 버리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옵션으로 선물로 이렇게 조정받을 때를 대비해서 포지션 구축해 놨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요점은요, 우리나라 지금 변곡 구간이다. 내일 잘 보셔야 될것 같다. 그래서 밑으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500, 이 라인 단기간 지지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만약에 깨져버리면 60일 인근까지 좀 조정받지 않을까. 그러한 점도 염두에 좀 두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점에 있는 종목들 지수가 고점 부위에서 지금 상당히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추격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